휴가철을 앞두고 도심 곳곳에서 바다를 주제로 한 전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해수욕장 50여 곳은 다음 주부터 개방해 피서객들을 맞이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느러미를 만졌더니 봄고래가 꼬리를 흔들며 관람객들을 반깁니다. 실물 크기로 제작된 바다 생물 모형 로봇입니다. 문어 움직이는 거하고 사진 찍는 거하고 봉골 만져보면서 사진 찍어서 정말 좋았어요. 3D 펜으로 만드는 물고기부터 VR로 체험하는 바닷속 여행까지 다양한 체험형 전시가 아이들의 관심을 끕니다. 해양 과학을 체험하고 바다 생물 천여종을 관람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카리브해를 항해하던 영국 앤 여왕의 범선이 장난감 모형으로 제작됐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오셔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어린이들은 장난감에 대해서 역사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로.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 전남 워터파크들은 야외 개장을 시작하며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전남 지역 55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6일부터 보성 율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차례로 문을 엽니다. KBC 이준호입니다.